자, 지난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면 그 즉시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즉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고, 결국 그 두려움은 모든 그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 두려움이 후손에게도 뭐 후손에게도 유전될 수 있다. 그만큼 이 영적 파워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다음에 몸의 건강 상태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지고 결국 유전자에 그것이 입력이 되는 그런,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에 말씀. 자, 그래서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비겁한 발뺌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벌 주신다. 두렵다. 그러니까 빨리 이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또 발뺌을 하면서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보세요. 결국 인간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 대한 실토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실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왜?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로 오해를 했는지 그거 몰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 너희들이 먹었잖아. 너희들이 먹어놓고 왜 발뺌을 자꾸 해? 이런 식으로 죄 지은 인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누구에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은 전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를 안 해? 하나님이 본인이 어떻게 다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뱀이 인간을 그렇게 속였고 그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예요? 저주를 받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저주해요? 사단은 저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뭐예요? 저주한다. 이 뱀아. 그런 식으로 들리죠? 근데 여기 가만 보면, 여러분 식으로 내가, 네가 아주 나쁜 놈이니까 나는 너를 뭐요? 저주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했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또 그게 뭐요? 당연하다 이거야. 왜? 나쁜 짓 했으니까. 나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그동안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떠들어 쌓다가 사단이니까 그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즉시 도라미 타블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건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조건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적이신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정리가 돼 있어야 이런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저주를 어떻게 해요? 중요한 말이 뭐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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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뱀은 이 사단은 지금 누구를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저주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저주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장본인은 누구요? 사단 자신이야. 하나님이 저주를 줘가지고 사단이 하나님 떠난 거 아니야. 사단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이거는 우주 정부의 통제 불능 상태가 온다. 그러므로 조건적이라야 된다. 라는 생각은 그거는 저주받는 생각이야. 왜? 그것은 사망의 시작이야.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은 저주받기로 뭐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은 저주를 뭐예요? 받은 자야. 하나님이 저주를 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사단일지라도 다시 자기가 틀린 것을 깨닫고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뭐예요?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뭐예요? 저주를 한다. 그런 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으로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창조하신 인간도 뭐예요? 속여서 저주를 받도록 하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래서 배로 기어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 먹는 뱀 봤어요? 뱀 흙 안 먹어요. 흙을,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 흙이라는 말은 사망입니다. 왜? 모든 생명체가 죽으면 뭐가 되니까? 흙이 되니까. 흙은 생명 없는 것. 그래서 생명 없는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에게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생명의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단은 평생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게 뭐예요? 거짓, 악, 그 다음 뭐예요? 더러움. 결국 생명이 아닌, 그렇죠. 그리고, 증오와 분노. 그런 것만, 먹고, 사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사회를 살다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암울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뭐예요?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나의 과거와 미래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밀고 나아. 그렇지 않고 계속 흙만 먹는 존재가 있어. 왜? 계속 뭐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밉다, 증오한다, 분노한다.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으니까 사망만 먹고 사는 거요. 흙만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 3장이 정말 놀랍도록, 이거 진짜 깨닫지 못하면 이 무슨, 뱀이 무슨 흙을 먹어 이랬어 하고, 이러고 지나가니까 창세기는 무엇이다? 실제 사건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화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하고, 진짜로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사망을 선택했어. 저주를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라는 말이 탁 나옵니다. 여자와 하나. 성경에서 여자라는 것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예루살렘이란 말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뭐예요? 네? 우리 어머니라. 네.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머니고 그 어머니는 여자죠, 그렇죠? 여자니까 그 어머니 여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둘러싼 뭐예요? 성전은 뭐 안에 있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항상 떨어지지 않고 상징적으로 같이 있는 하나님과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의 상징이고 그것은 우리 어머니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라는 것은 교회다. 하늘에 있는 뭐예요? 우리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그거는 하늘에 있는 뭐예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땅에 어떻게 내려오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처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죠. 그 교회를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부르냐 하면은 초대교회라고 불러. 그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진짜 교회, 그 초대교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르친 초대교회는 드디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교회를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초대교회라는 여자의 모체는 어디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 됐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로 자 너는 누구요? 사단이죠, 그렇죠? 뱀. 자, 무엇을 가르친 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 옳다. 아시겠죠? 그거를 주장하는 뱀과 이 여자는 무엇을 가르치는 교회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원수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사단과 여자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둘을 원수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야. 원수가 되기 싫은데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자연히 무엇과 무엇은
원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조건적과 무조건, 그 다음에 생명과 뭐예요? 사망. 생명과 사망은 같이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망을 받아들이면 다 죽고, 생명을 받아들이면 사망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원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죠? 그게 바로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 표현이다. 그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나는 원수가 되게 했다.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아빠가 선글라스를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아빠가 내가 아빠 잘못으로 떨어뜨렸다. 그런 표현이다. 감성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벌주고 그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면 예수님은 그 우리 어머니의 뭐요? 아들이다. 후손이다. 그 다음에 또 여자의 후손은 또 누가 있어요? 여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처음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교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교회의 여자가 그 교회야. 그럼 그 교회의 후손은 누구요? 여러분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님도 될 수 있고, 동시에 그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도 그 초대교회 여자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저 뒤로 가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받아? 여자의 후손들이 받는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이거는 좀, 점잖게 번역한 건데,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사단 네 꼴통을 어떻게 박살낼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꼴통을 박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꼴통을 박살낸다는 말은 뭐를 박살낸다는 말입니까? 생각을 박살낸다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을 뭐예요? 박살낸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는 우리들이 여자의 후손인 우리 초대교회 그 교회 후손이 된 우리들은 사단의 생각을, 사단의 사상을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무엇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으로 사단이 자꾸만 우기는 조건적 사랑을 박살낸다. 그 박살내는 거 어떻게 박살내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생명은 무엇을 박살낼 수 있어? 사망을 박살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빛이 무엇을 박살내고 없앨 수 있듯이
어둠을 박살내고, 배고픔이, 예? 배고픔은 뭐가 들어오면 박살납니까? 마신 거 들어오면 박살나. 음식이 들어오면 박살나. 가뭄은 무엇으로 박살나요? 비가 오면 박살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조건적인 생각을 박살낼 것이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그 여자의 후손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대갈통을 박살내는 거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천지 차이야. 발꿈치를 상하면 불편한 게 조금 있어. 뭐예요? 걸어가기가 좀 힘들어. 아시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그 가시는 길이 어려워서 안 어려웠어요. 채찍질 당하고 못 박히고 이제 그런 아픔을 너는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각, 조건적 생각은 박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이걸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암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뭔지, 그 여자의 후손은 뭐며,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땅에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누구의 후손이었어?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었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진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단 내 후손은 박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교의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똘똘.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별로 뭐. 그래서 유대교를 제일 열심히 믿는 정통파라는 그런 파들이 있어요. 그 이제 미국에 많이 살아. 미국에 그 뉴욕에 브루클린이라는 데 가면 그 사람들이 막 뭉쳐서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뭐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머리도 이상하게 여기 뭐요? 머리를 여기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그래야만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고 있다고 해요. 아시겠죠? 참 딱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얼굴에 뭐요? 제일 똥칠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참 그렇게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걸 몰라 아직도. 자, 아시고, 자, 야,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성경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 깊이 이해했냐, 안 했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직도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게 이제 사단에게 하신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자는 이번에는 뭐요? 그 이브입니다. 이브. 자, 이 장면을 자꾸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아직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넌 어떻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래서 너 따먹지 말란 거 먹었으니 나는 너를 지금부터 애 낳을 때마다 크게 고통스럽게 할 테다. 그러니까 네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을 거다. 그렇게 뭐 늠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뭐요? 가르쳐요. 그래도 뭐 이 일을 제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 왜?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으니까 어떡해? 혼나야지. 애기 낳을 때마다. 근데 요즘 뭐 혼도 안 나더라, 뭐. 뭐 통분만 해버리고, 뭐. 그렇죠. 애 나왔니? 그래서 아파.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벌준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한테도 줬으니까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하나님,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지 마요. 말라 이거야. 그럼 뭐냐, 야, 그러면. 그게 아니라 뭘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건 상당히 영적인 해석이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야. 잉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아기를 낳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실상 고통 뭐요? 서러운 건 서러운데. 이게 왜 고통스러워졌을까?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건적 사랑이, 사단의 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의 뇌파는 뭐예요? 두려움의 뇌파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베타파가 되고 알파파가 확 변해가지고 베타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가 나쁜 파로 되고, 그럼 결국 유전자가 변질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변질.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막 아니 오신다 춥죠 뭐 이렇게 되면 벌써 두려움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변질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본래 입력하신 대로 돼 있다면 아기 낳는 게 고통스러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곧 아기 낳을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생긴 유전자 변질의 결과로서 고통을 받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기. 그러면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뭐예요? 죄의 뭐로? 결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이상한 말이 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번역이. 제가 볼 때. 이거 뭔가 말이 뭐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러면 남편을 사모하는 게 무슨 죄 결과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그게 무슨 죄 결과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아니다. 이건 지금, 이 창세기 3장 16절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비정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Your desire shall be your husband, and he shall rule over you.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Your desire shall be for your husban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바로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자,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뭐요? 다스릴 것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게 네가 남편을 지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로 돼 있는 거야.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마누라가 남편을 어떻게 소나기에 놓고 주물러라 큰단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는 보니까 그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어때요, 우리? 남편을 좀 주물러요? 그러시는 것 같아. 뭐냐면, 똑똑해가지고, 남편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 마누라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 다른 번역을 보면, 여기는 뭐라.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냐?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다. 그것도 별로고, 여기 보면.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어가리. 자, 뭐, 그렇다고 뭐, 그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주무르고 하지만, 예? 하지만, 그러면 이제 남자 쪽에서 뭐예요? 내가 주물러야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결과로 생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서로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지고 어떻게 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싶어하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마누라들이 여러분들을 주물러라고 하거든. 그거는 이미 죄인들로서는 어떤 상태다? 정상적인 상태다.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잘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거를 네가 날 주물러라고 내가 주물러 거야 이렇게 되면 박살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리니 이 꼭 누가 일부러 벌 준 것 같이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 이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네가 자초한 일이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사단에게로 가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네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렇게 되겠지만 나는 그런 표현을 네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아빠가 네가 고개를 휙 돌려서 선글라스가 빠졌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그러나 결국 이 아빠가 잘못해서 선글라스가 빠뜨려진 것이다라는 그런 역설적 그런 감성적 표현을 우리가 그것이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란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 꼭 무슨 벌 준 것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6절을 올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서 깨달으면 이 성경 전체가 환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벌을 줬다. 하나님이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벌 준 거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이거를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참 성경의 일일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벌 준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 다 하나님 맨날 벌 주다가 하나님이 심심해 놓으니까 맨날 벌 주다가 벌리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지배하는 이런 무속 사회, 우리 한국 사회, 전통적인 한국 사회처럼 이런 무속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는 하늘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와요? 천 하면 뭐가 튀어나와? 천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하면 뭐예요? 벌 주는 곳이야 거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주 업무가 뭐라? 벌 주는 거. 생명 주는 게 아니라 벌 주는 것.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직도 이 사회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벌 준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여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남자에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벌인가요? 먹었기 때문에. 아차 하면 벌로 보입니다.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너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 해도 그게 소출이 풍부히 나오지 뭐예요? 않을 거고 그 땅에서는 항상 뭐가 올라와?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와서 죽을 고생을 해야만 뭐예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농사가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느낀 건데, 중국에 가서 이제 그게 연변 가면 연변 근처에 이제 그 두만강이 연변에서 조금 차 타고 한 30~40분 나오면 그게 이제 두만강 그게 북한과 접경해가지고 중국 도시들이 조그만 마을들이 있어. 그래서 보면 두만강 참 좁아요. 보면 저 두만강 건너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여. 근데 진짜로 이상한 건요. 북한의 산에는 나무 없어. 근데 중국 쪽에는 뭐야? 나무가 빽빽해. 아마 북한 사람도 나무 잘라서 많이 뗐겠죠. 우리 한국도? 예, 네, 그랬어요, 옛날에.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심으러 얼마나 열심히 댕긴 줄 아세요? 예. 네. 식목일은 전국의 학생들이 다 나무 심으러. 그래서 우리 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열심히 나무 심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참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때도 나무 안 심고 그랬으면 홍수 맨날 나고 난리죠. 근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가 안 된다. 땅이 무슨 저주를 받겠냐? 저주라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 에너지야. 그러면 땅의 질을, 토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화학 비료를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죠? 화학 비료를 쓰면 쓸수록 결국 뭐예요? 토질이 나빠져. 그래서 농사가 안 되고 계속 화학 비료를 더 많이 갖다 퍼부어야 돼. 그냥 항암 치료하고 꼭 같은 거지. 네. 네. 꼭 같은 거. 그래서 결국은 땅 버려버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퇴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퇴비를 만들, 그래서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퇴비를 잘 섞어주고 그러면 땅은 점점 뭐예요? 회복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퇴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퇴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퇴비는 이렇게 막 찌꺼기, 음식 찌꺼기 하고 막 이렇게 나무 뭐
쓰레기, 톱밥, 뭐 이런 거 탁 섞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발효시켜야 돼, 그렇죠? 거기서 그 안에서 뭐가 살아야 퇴비가 퇴비답게 됩니까? 미생물이 있어야 돼. 박테리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그 톱밥인 톱밥 무슨 뭐 집이면 집 뭐 이런 그 영양소들 전부 뭐예요? 다 분해해 가지고 소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 막 박테리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퇴비에서 뭐가 나요? 뜨끈뜨끈한 열이 나잖아요. 그것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토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생물이요, 그렇죠? 박테리아. 그런데 우리의 지금 요즘도 과학자들 최근에 와서 장내 세균이 건강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옛날에는 그 뭐 대장균 그러고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뭐 건강에 별로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그냥 지났는데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장내 세균에 뭐가 중요해요? 장내 세균의 옛날에는 종류가 뭐 대장균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장내 세균 이 장 안에 여러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세균들의 여러 종류의 세균들의 뭐가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해, 균형이. 그래서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이 뭐요? 균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하여 일부러 뭐요? 유산균. 유산균 그게 미생물이야, 박테리아야.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뉴 스타트 식으로 건강식을 하면 유산균 같은 거 필요 없이 벌써 이 안에서 균형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 토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퇴비 속에 자라는, 그래서 퇴비도 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배합이 되면 박테리아도 저절로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의 이 균형이 토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미생물의 균형이란 것은 어떻게 맞춰질까? 미생물도 생물입니다. 생물은 뭐를 갖고 있어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박테리아 다 유전자 있다고. 그 유전자 조절은 사실상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안 미치면 그 박테리아, 그 토양에 있는 그 미생물에 안 미치면, 못 미치면 이게 뭐예요? 토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세상에 북한만큼 누구 숭배예요? 인간 숭배야. 인간을 신으로 모시는 거야. 그래서 김씨 그러니까 그 김일성, 김정일이 모셔놓은 데가 뭐라 불러요? 태양이야, 태양. 태양신이야. 태양신으로 모실 거야. 그래 놓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배척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가 하고 김정은이 하고 만나가지고 미국도 이게 외교하는데 통달한 나라지만 북한은 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얘들은 뭐요? 진짜 하나님적인 요소가 생각에 뭐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단이 주는 그 기발한 뭐요? 그 속임수 이런 거는 그냥 막 받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런데 비하면 다 미국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권모술수에는 북한을 당할 나라 있겠나 싶어.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정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참 이 북한 정치가들이 머리를 잘 쓴다 싶은 게 북경 그 주중 북한 대사관 예 누구 사진만 걸려 있겠어요? 예, 김정은이하고 뭐 김정일이하고 뭐 김일성 사진이 쫙 붙어 있을 거 아니요. 근데 세상에 오늘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 트럼프 대통령 사진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하고 그 주중 대사관의 벽에 붙였대요. 하여튼 이 그게 뭐 진짜 뭐 붙이고 싶어서 붙였겠어? 그럴 리가 뭐요? 없는 거야. 이게 다 권모술수야.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근데, 순진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와, 그랬대. 와. 이 북한 사람들 못 따라가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그 핵팩이 미국하고 여러 번, 어떻게? 조약을 맺어 미국이 판판이 속았잖아. 아, 북한 뭐가 폭파 쇼도 하고 막 계속 이번에 한 게 아니야. 옛날에도 한 거라. 미국이 판판이 속고 맨날 할 때마다 뭐요? 예. 네. 10억 불, 뭐 20억 불. 뭐.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들도. 북한하고 말이야 우리 합의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냐. 이런 정치 쇼를 하려고 그런 거요. 그런데 이제 그 결국 미국이 이때까지 뭐예요? 계속 당한 거지. 그래서 참 미국 뺏겨 먹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 아 대단한 나라예요. 늠름하게 뺏겨먹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예요? 처음에는 막, 우리 비핵화 할게. 해놓고, 지금 뭐예요? 알아서 잘 해봐. 이러고 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죄 때문에 결국 토양이 나빠져서, 인간으로, 남자로 태어난 아담도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뭐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 내가 땅도 저주해가지고 농사도 안 되게 해가지고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해뿌다 해놨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요. 마시라 이거죠.